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자, 겨울철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몸도 자꾸 움츠러들고 그래서 요즘엔 또 운동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육 같은 경우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강해지듯이요. 용기 역시 조금 더 내면 낼수록 용기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곳으로 전화 한 통 주는 용기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의 고민 이 시간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077-6370번 오늘 전화상담 연락 주실 번호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분인데요. 코어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 언론에서는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소장님께서도 기존에 좀 긍정적인 시각이셨는데 네.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좀 네. 전에 해제가 됐는데요. 네. 가시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제 연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나라 올해만큼은 특히 이렇게 좀 좋아질 걸 기대를 하는데요. 이게 좋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싸졌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같은 동기간 동안 보면은 사실 소득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소득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는 또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집값은 싸졌고 또 이제 소득은 늘었고 또 대출은 받기 쉬워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주택 구매 심리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동산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황기가 오기 전에 좀 강한 도움닫기를 하는 시기로 또 올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상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락 주셨을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시죠? 아, 제가 네. 그 상암동 그 휴먼시아 1단지 네. 102동 401호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세로 놓고 있는데 네. 지금 파는 게 적절한지 앞으로 상암동 전망이 좀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 저희가 지금 놓고 있는 가격은 3억인데요. 네. 올해 이제 말에 계약 재계약 들어갔는데 지금 한 3억 9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마포구 상암동의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매도를 고려 중이시긴 한데 좀 망설이고 계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상암동에 이제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상암동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론을 이거냐 저거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그동안에 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요 이제 그 우리 다른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암 휴먼시아 아파트가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가 거의 이제 3개 여기를 이제 지나가죠. 경의선, 공항철도, 또 6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상암동 안에서도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 30평대를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 중에서도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보면은 사실 이쪽 중앙 쪽에 있는 월드컵 파크 쪽이 좀 더 거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암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월드컵 파크의 아파트 가격에 좀 묻어서 가는 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3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한 6억 정도 가죠. 예. 예.
근데 이 가격이 제가 볼 때에는 상암동이라는 데가 결국은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또 그에 따른 공원도 굉장히 넓게 펼쳐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 또한 좋은데 이 안에서 이 상암동 지역 안에서 구분을 짓는다면은 상암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별화가 가속화되면은 외진 곳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가요. 네. 그 월드컵 경기장이랑 그 바로 그 산으로 해서 연결되고요. 네. 그 앞쪽으로 지금 롯데에서 보고 쇼핑몰이랑 그쪽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그래도 가격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다, 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지가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암 DMC의 이제 부분, 그다음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거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그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상암동 예를 들어 뭐 가재울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30평대가 한 5억 했어요. 아직도 미분양이라는 거죠. 인근 지역인데.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 여기가 한 6억 정도의 거주 환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환경이라는 게 역세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거주 환경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듯한 거리가. 예를 들어 30평대라면은 자녀분을 두신 부모들 같은 경우면은 중심적으로 가면 초등,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는 중학교가 조금 멀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5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 그런 수요들의 그 판단을 했을 때에는 단지 안에서의 이런 그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선두 로얄 그런 랜드마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건데 결국은 지금도 가격이 한 6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미래 가치도 반영이 돼서 6억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걸 팔고 이거보다 더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좀 개발의 호재를 더 쫓아가신다면 분명히 기회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관련 없이 상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좋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으면 그만큼은 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지역 단지가 안정권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롯데가 아니면 뭐 옆에 DMC에서 MBC가 뭐 이렇게 뭐 이제 개국을 하면서 더 이렇게 뭐 지역에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는 단기간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평이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떤 목적성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한번 움직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어찌 보면은 명확하지 않다라고도 여기실 수가 있겠지만요. 정말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선택에 좀 참고가 됐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궁금증 들고 연락하셨어요? 네, 저는 영등포구 신길 7구역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25평을 받아야 될지 33평을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현재 두 가지 면적을 놓고 고민 중이시고요. 네. 네, 나중에 어떤 게 더 매도가 잘 될지도 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답변은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이신데 신길 뉴타운 7구역에 25평을 분양받아야 되는지 33평을 뭐 그런 거를 분양받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 25평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로만 본다면은 25평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면적에 대한 인기가 지금 뭐 단기간에 그동안에도 이제 소형 면적에 대한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기간에 식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성으로만 본다면은 실거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본다면은 24평, 25평이 거래량도 많고 수요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 가보면은 중형 평형인 33평보다 25평이 평당가로 했을 때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네. 훨씬 더 쉽고요. 네. 그래서 투자성으로 본다면 신길 뉴타운 7구역에서 25평을 받으시는 걸로 결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있잖아. 이거를 예. 가지고 있다가 언제쯤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뉴타운 지역이에요. 네. 지금 11구역은 이미 작년에 이제 일반 분양을 했고요. 네. 다행히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7구역도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분양이 만약에 네. 안 되면 조합원들이 조금 불안한 거거든요. 네. 혹시 추가 부담금이 더 발생할까 봐 불안한 네. 건데 일단 11구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7구역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1구역보다 대비해서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역도 네. 신풍역이라든지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이 이미 이제 철거를 들어갔고요. 네. 조합에서 어떤 변수들이 더 생길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철거가 네. 돼서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될 때까지 앞으로 한 3년 후면은 가능할 네.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분양 자체가 11구역에서 보여줬듯이 7구역도 잘 될 거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또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요. 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쭉 더 네.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아니라 25평을 신청을 하시고 좀 더 네. 가져가셔갖고 입주 때까지 가시면 그 개발에 따른 또 이제 네. 차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건설회사에서 일반 분양을 할 때 또 네. 이런 그 모델하우스가 운영이 되면서 일반 분양을 할 때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때 네. 또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되면서 이 조합원 물건 또한 그때 또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맨 마지막 입주할 때는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네. 지역은 지하철역 역세권이라든지 단지 네. 전체 뉴타운이라는 게 결국은 이 7구역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전체 뉴타운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또 네. 미래 가치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입주할 네. 때까지 쭉 기다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답변 들으셨는데요. 네. 네, 일단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작은 면적이 나중에 매도할 때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이 매도 네. 타이밍 부분에서는 오래 보유할수록 좋다. 일단 입주시까지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그 후에 네. 한번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굉장히 밝게 또 전화통화 해주셨네요. 씩씩하세요. 네, 저희도 이렇게 네. 이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도 밝은 기운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도 역시 앞으로도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더 좋은 기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은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을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어요? 예, 인천에 있는 네. 아파트 조그마한 거 있는데 지금 거기가 좀 매도 시기라든가 전망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그 조그마한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 만수동 네. 단방 아파트. 단방 아파트요? 네. 단방 아파트요? 예. 네, 단방마을 단방 아파트. 네, 단방마을. 네. 예. 단방마을의 시형 아파트 남동구 만수동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일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지금 예. 지금 네. 그 인천 그 만수동 단방마을에 아파트를 지금 네. 소유하고 계신데 이제 소형 면적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앞으로 좀 오를 것이냐,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언제 또 팔아야 되느냐? 네, 매도 시기라든가 뭐 전망이 어떤가?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는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예요. 크게 네. 아파트가 오른다 안 오른다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률도 사실 10년 전부터 주택 보급률도 막 100% 이상 올라갔고 막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오를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004년 계속 올라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천장님. 뭐가 어떤 이슈가 가장 크죠? 인천 지역에? 인천 지역에
그 지하철이 드론박으로 해가지고. 예, 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있고요. 예. 가장 큰 거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그 인천 아시안게임이 사실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9월 달에 시작하죠. 그래서 9월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단방마을 아파트를 지도로 보니까 바로 옆이 하키 경기장, 주경 럭비 뭐 주경기장, 뭐 인천 남동 체육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천 그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뭐 한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내수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또한 좀 상향으로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그 옆에 공원 같이 이런 주경기장은 주민 편의 시설로 또 다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크게 오를 내용은 사실은 없어 보이지만 이 갖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쪽인 것 같아요. 단방마을이거든요. 이쪽이 단방마을 전체가 아파트 가격이 벌써 한 십수년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 3.3제곱미터당 가격이 한 65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안정이 돼 있죠. 이 전체 단지들이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바로 옆에 9월 아시아드 선수촌 9월동이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3.3제곱미터당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특별한 사정은 없었지만은 이 공원이 이제는 이런 이 경기장들이 공원으로 조성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거주 환경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전철 호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벤트도 있어요. 아시안게임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변 환경, 편의시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조금 더 보유해보자 하셨거든요. 예. 네, 또 들고 계시다가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다음 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는데요. 여보세요? 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요, 아시안게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스포츠 이벤트예요. 사실 이 이벤트에 크게 도시가 움직일까라는 좀 저는 의아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인천 지역 자체에는 좀 호재가 될 건가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아시안게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두 차례 했습니다. 네. 언제죠? 1986년도에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부산올림픽, 이번에는 인천에서.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고 나면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말들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조차도 약 경제 효과가 한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요즘에는 또 소치 올림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사실 소치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러시아라는 걸 우리들이 또 전 이제 세계인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천을 국제적으로 선보이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이 남아있는 시설, 예를 들어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글쎄 이 경기장이 한 10군데가 지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운동시설로 남아있는 그런 재산적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좋은 행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소치올림픽 얘기해 주시니까 김연아 예. 선수의 은퇴 경기 또 메달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아, 저기, 노원구 상계 1동. 네. 116에 108번 지역. 네, 116에 108번 지역. 예, 네, 거기 111, 112, 거기에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재건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 혹시 지금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뭐 다세대 주택인지 뭘까요? 현재는 빌라예요. 네, 혹시 빌라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번지수 나왔어요. 아, 번지수요? 네. 네. 1116-108번지, 네. 네. 빌라,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함께 직접 얘기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수락산, 안녕하세요. 네, 예. 수락산역 바로 인근에 이런 네. 빌라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수락산 자락에 이렇게 조금 끄트머리고요. 이 경사지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한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지역 네. 주민들이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좀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일단은 네. 이 시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요즘에는 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정이 됐다가도 해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네. 그리고 추진이 5년 전에도 추진했었어요. 이거 여기도 예전에는 추진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럼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네. 그 단지 그 인근에 같이 조합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그런 거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가 판가름이 될 텐데요. 네. 결국은 80% 동의율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조합의 반대편만 없다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여기는 네. 결국은 초기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초기 지역이다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이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관리 처분까지 가려면은 사실 굉장히 네. 큰 한 10년 정도의 여정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오래 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가 완성이 네. 될 때까지는 오래 걸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초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 지역 안에서 좀 이제 네. 재건축을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모임이 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추진위가 네.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안에서 추진위가 네. 동의율이 한 80%가 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80%요? 예.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건축의 기대 심리는 그렇게 높이 갖고 계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긴 시일이 걸릴 것 같다 하셨으니까요. 이 재건축 자체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가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아, 네, 또 들고 네. 계시다가요. 궁금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전화상담 이렇게 힘차게 한번 달려왔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가시거리가 확보될 것이라는 2014년 부동산 시장 속 투자하기 좋은 도심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18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전화상담 연락 주실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할게요. 02-2077-6370번이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이후 새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음 달 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다음 달 전국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0곳, 13,816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00여 가구에 비해 3.6배 많고 지난 2000년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곳 4,500여 가구, 광역시 10곳에 7,000여 가구, 지방 5곳에 2,200여 가구 등입니다. 주택건설사들은 올해 집값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견건설사들의 모임인 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 9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0%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한 뒤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33%가 보합세 유지를, 16%는 완만한 하락 국면 지속에 응답했습니다. 올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로는 응답자의 4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 상환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원이 용산국제 업무지구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드림허브 측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7월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을 코레일에 선지급한 뒤 드림허브 측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코레일은 아직 드림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도 일부 있다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부지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포항도 수도권이다라는 주제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100여 곳과 부동산 투자 전문가, 금융인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는 설명회에서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등 포항에 잘 갖춰진 교통체계와 첨단과학 인프라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 KTX 포항 직결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연말에 KTX가 개통이 되면은 이제 서울역에서 포항까지 2시간 남짓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돈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빠르다는 것은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모두 5,29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5,013건보다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가입 건수는 17,59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93건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MTN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로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휴대폰 제조사와 협조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신규 출시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까지 관련 사업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업계의 배송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며 택배업계의 고충이 예년에 비해 커졌습니다. 매일 오후 6시 MTN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2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시는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힘차게 두 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연아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정보 들고 오셨죠? 네, 오늘은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저렴한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용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3룸 주택으로서 거의 전세 가격에 육박하는 그런 매매 금액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창동 일단 저렴한 매매가라는 점 강조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동준 소장께 여쭤볼게요. 어떤 정보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매물을 투자했을 시에 그 안에서 실거주율까지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수동 전략정비 1지구 내에 그 투자 가치 굉장히 높은 매물이면서 약 30평 이상의 넓은 전용 면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도 요건도 충분히 충족시킬 드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소액 투자와 실거주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망설이시는 분들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정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7년 4월이었습니다. 4층 건물 중 3층, 방 3개, 욕실 2개고요. 매매 금액은 4억 4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부터 좀 듣고 갈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이 성수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이제 압구정동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서울 시내에서 거의 최고의 입지 중에 한 곳을 최고의 입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지고 용적률의 상향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 및 사업 속도가 대폭 개선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사업지고요. 또한 이제 이 건축물적인 면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용 면적이 약 31평,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넓고 깨끗한 다세대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성을 모두 충족시켜드릴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 가격이 지금 약 4억 이상 나오는 매물로서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됐을 시에 권리가액을 받았을 시에는 지금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모두 회수하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개발 속도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공관리제의 시범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지고요. 2011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받아서 현재 이제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사업지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을 했던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공해야만 했던 높은 기부채납률 및 강변북로 지화와 비용 등과 같은 이제 뭐 비용 등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그 조합원들 간에 약간의 이제 분란이 생기면서 사업이 잠시 주춤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실태조사는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상태이고요. 또한 이제 국토부에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여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 그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어지면서 사업성이 대폭 향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진행이 지금보다는 훨씬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성수동 지역의 지금 구역 지정 결정 고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약 2,9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가능한 이 성수 전략정비 1지구 내에 현재 조합원 수가 1,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000세대 이상의 많은 일반 분양분이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조합원 수가 적음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건립됐을 시에 모든 조합원이 3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대부분 거의 모든 조합원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좀 좋은 주택, 로얄동과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또 조합원 이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는 포인트 들고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변에요. 이 소식 말고의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가장 좀 빨리 일어날 일이야. 본 매물집 바로 옆에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건립 사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평당 약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선의 일반 분양가로 지금 올해 안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미 토목공사는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모델하우스까지 지금 건립이 완축
그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3천만 원 이상대의 높은 분양가로 성수동 지역, 성수 전략 정비 일지구 바로 인근 지역에 분양을 했을 때에는 성수동 지역이 다시 한번 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그 좀 약간 고급 주거지 형태를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에 좀 낙후된 이미지를 보여왔던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가의 아파트인 갤러리아 폴의 입주와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추진 중인 11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추진 사업, 또한 이제 그 전에 있던 이 좀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던 중공업 지역이 지금 깨끗하게 깔끔하게 IT, BT 산업 그 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그 고급 주거지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 성수동 지역의 가장 큰 좀 이렇게 호재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중공업 지역 조금 더 낙후되었던 이미지를 이제 털어버리고 계속해서 이미지 개선의 작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저희 알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 건물 특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화면으로 살펴봤을 때 하얀 외벽이 눈에 띄던데요. 예, 그 준공된 지가 한 2007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네.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이라든지 내부 같은 경우도 깔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이후에는 지금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에서는 좀 가장 깔끔한 빌라 중에 한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내부 구조적인 면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면적 약 31평으로 실거주 하시기가 매우 넓은 약 38평형 아파트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키워드 들어볼 때요. 소액 투자로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거주 관련 얘기는 나눠봤는데요. 소액 투자는 어느 정도 금액될까요?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 정도 빌라 매물 말고는 지금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금 구입해서 쓸 시에는 그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그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매물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매가가 4억 4천이고 지금 새 빌라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약 2억 4천에서 뭐 2억 5천 정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났을 시에는 성수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액 투자인 한 2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그냥 실 입주를 했을 시에도 그 양 은행 융자를 이용했을 시에는 내가 실 입주했을 때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이 성수동 지역이라는 좀 비싼 지역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 정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용산역 도보 10분,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07년이었고요. 4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신창동으로 와봤습니다. 이쪽 지역 일단 용산역도 보이고요. 효창공원암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교통을 비롯해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요. 한강변에 입지한 원효로 사가오 3가 그 바로 사이에 끼어 있는 동네거든요. 네. 자, 가장 저렴하다. 원효로 일대에서 이 정도 전용 면적과 이 정도 대지 면적으로 2억 5천만 원 3룸을 매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인데요. 설이 지나면은요, 3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전용 면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에는요, 15.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장을 통해서 지금 20평형의 3룸 주택에
두 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본 매물 있는 인근지가 바로 용산국정무지, 지금 무산된 용산국정무지와 직선거리로 500m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다시 재개를 했을 시에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잠재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신창동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용산 내에서 신창동은 어느 정도인지 입지 메리트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이제 처음에 용산에서 국정무지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던 그 지역이라 한다고 하면은 한강로 일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뜬 데가 바로 이 원효로 4가, 3가 신창동이었습니다. 자, 본 매물은요, 원효로 4가와 3가 사이에 끼어 있어서 바로 그 한강변에 조망권도 가능하고요. 개발이 됐을 시에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재개가 되었을 때는 용산 그 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근접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도로망은요, 원효대교와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뭐 동작구라든지 이 본 그 방송국이 있는 여의도까지도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요. 강남구까지도 차량으로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를 타고 용산역까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데요. 도보로 해서 10분이고요. 효창공원역 6호선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그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버스로 이용하시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 여건은 용산의 한강 조망이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그 지역과 굉장히 인접한 네.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무산된 부분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고 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개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시적으로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그 용산 전자상가, 그 옛날 터미널 전자상가 부지에 네. 엠버서드 호텔 3개동이 들어섭니다. 아. 2017년까지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본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용적률이 960% 적용되어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으로 3개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개발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용산 부지, 이 부지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용산 국정무지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철도 정비창 부지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이 좋아지면서 개발 압력이 더 거세지겠죠. 용산 국정무지구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용산 국정무지를 주목하시길 바라면서요. 두 번째로 이 나대지 상태인 이 용산 국정무지구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입니다.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요. 용산국제업무지구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신문사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대담에서 중요 내용을 제가 두 포인트를 잡아왔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해법은 지하도시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 5층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자, 지하도시 그 밑으로 20에서 30m 깊이를 파서 5층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요, 교통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건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김 건축위원장의 말씀이신데요. 두 번째로 이제 이 해법 중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용산 개발이 재개되려면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게요. 여기 여의도를 개발했을 때 이분이 주도를 했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 자,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도시 구성과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원활하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건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자,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2007년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인데요. 모두 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투룸 하나, 나머지 7세대는 모두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15평 정도 등기부상에는 올라 있는데요. 확장해서 전용 20평에 방 3개, 욕실 2개, 또한 주차장 또한
각 세대당 한 대 이상씩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가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도 네. 하셨고요. 설 이후에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하셨는데요. 네. 현재 가격 메리트는 어떤가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요. 2007년부터 그 준공이 떨어졌을 때부터 쭉 살아왔었던 분들한테 한 번도 전세 가격을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1억 6천만 원에 임대되어 있고요. 이분은 그 특이하게도요. 그냥 전세 가격 안 올리고 1억 6천만 원을 안고 사실 뿐만 그냥 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9천만 원이 되고요. 대출이 4천만 원 후순위로 가능한데요. 월 이자가 약 15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투 자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요. 2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9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용산구 신창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었네요. 화면 위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의 또 하나의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구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7호선 만나죠. 건대입구역 교보 3번 거리고요. 지난해 9월에 준공 완공이 됐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입니다. 네, 일단 강동구 암사동 아니고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되게 소액 투자 물건인데요. 네. 실투자금 약 4천만 원대 실투자 금액으로 약 10%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도보 3분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매물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인근 매물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뭐 건대 상권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동의 산업 뉴타운 개발 등 주변의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일단 건대 입구역 하면 2호선, 7호선이 환승되는 곳이잖아요. 이쪽 지역 입지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 그 건대 입구역과 한 도보 3분 거리, 직선 거리로 약 200m 안쪽에 있는 매물인데요. 네. 이렇게 2호선, 7호선,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또한 자동차 이용하실 시에는 영동대교를 이용해서 강남권을 약 5분 이내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지역이고요. 또한 그 매물지 인근으로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등 두 개의 대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성수동 정보와 함께 좀 인접 지역인 것 같아서 개발 호재 좀 겹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이 건대 입구역 앞을 가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스타시티라든지 이튼타워와 같은 대규모 주상복합 이라든지 좀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입점해 있는 이유가 건대입구역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계획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가지고 지금도 고층 건물이라든지 주상복합이 계속 꾸준하게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그 인근의 랜드마크 건물인 스타시티의 입주와 함께 또한 롯데백화점 및 이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최근 한 근래 한 1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는 서울 동부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이 이 건대입구역 그 인근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일단 살아나고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물은요, 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건물과 함께 가격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2년, 넉 달은 조금 더 됐고요. 네. 2012년도 이제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풀 옵션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외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건물 내에는 여성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거주하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매매 금액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 금액이 1억 500만 원이고요. 현재 그 임대가 1000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그 월 55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약 5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셨을 시에는 실투자금 약 4,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 이렇게 그 융자를 이용하셨을 시에는 은행 이자를 모두 다 공제하고 나서 한 달에 그 1년에 약 460만 원대의 임대 수익금과 함께 연 10.2%대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건대 입구역 앞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주위에 임대 수요가 너무나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매물로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뭐 노후 준비용 연금식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공실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개발되고 있는 도시 중심에 위치한 매물 정보 수익률 1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오늘 세 곳의 정보 소개해드렸죠. 02-2077-6392번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 오동준 소장과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봤고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